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카란 김은수라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저는 이슬람에서의 품성 혹은 성품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슬람은 성품의 종교 혹은 품성의 종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훌륭한 품성을 갖추는 일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란과 하디스라 그러면은 이제 뭐 한마디의 언행록을 얘기를 하는데요. 꼬란과 하디스를 통해서 이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나카 라알라 홀로킨 아짐 그 무함마드 살랄라 알레이 와살람을 평가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위대한 성품을 가졌노라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무슬림의 좋은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슬림들도 좋은 품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함마드 살랄라 알레이 와살람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도로 보내짐은 오직 훌륭한 품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품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슬람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그 성품을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아주 훌륭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무함마드 살랄라 알레이 와살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기록하고 그리고 실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무함마드의 언행록 하디스를 통해서 그분의 무함마드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저희 무슬림들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 무슬림들 일부 무슬림들이 보이는 그런 좋지 못한 품성에 관해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자들 아니면 노동자들 일부 사람들이 이제 여러 나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슬람이 마치 그러한 나쁜 성품을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무슬림의 성품과 이슬람이 가르치는 성품은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천사들이 아니거든요. 틀릴 수도 있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슬람에는 오류가 없죠. 그래서 훌륭한 무슬림은 이슬람의 성품을 더 많이 실천을 하는 것이고 훌륭하지 못하고 신앙심이 약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에 반대되는 이슬람이 가르치지 않는 여러 성품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슬람이 가르치는 진정한 성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품이라고 하면 성품이라고 하면 성격과 품행 이두 가지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품이라고 하면 성격 성격은 아랍어로 홀로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홀로크라는 것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내면의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반면에 품행이라고 하면 이제 아랍어로는 아답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행동을 이제 뜻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를 뜻하는 것을 이제 아답, 품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치자면은 성격 같은 경우는 character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품행 같은 경우는 manner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싶은 것들은 이슬람에서 말하는 성격, 이슬람이 권장하는 훌륭한 성격, 후룩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성격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품행, 어떻게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이슬람적이고 훌륭한 무슬림의 모습과 이제 배합하는지 부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에서 그럼 바라보는 이제 좋은 훌륭한 성격 중에 첫 번째는 공정함이 있습니다. 공정함. 공정함은 아랍어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엘리스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서 꾸란을 통해서 이 공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아이유할라디나 아마누 구누 까와미나 빌리키스토 오 믿는 자들이여 공정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와라우 알라 안푸시힘 와리 와리데인 와릴 아꼬라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공정함을 실현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친척과 그리고 부모님에 반대되는 내용일지라도 그런 공정함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공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하디스에 의하면은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먹는 자는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갈취하는 자는 불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그 권리를 실현시켜 주라라고 하디스가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살아생전에 이런 공정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가장 이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호데이비아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메디나에서 메카로 다시 이제 들어가고자 했을 때 메카에 있는 비무슬림들이 무슬림들의 입성을 막으면서 이제 맺은 조약이 바로 호데이비아 조약인데요. 호데이비아 조약에 의하면은 무슬림들이 올해는 이 메카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조건이 있다.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만약에 메카에 비무슬림이 무슬림으로 입교를 하고 나서 메디나로 도주를 할 경우에 그 도주하는 무슬림을 메카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에 서명을 했고요, 무슬림들은. 실제로 메카에서 비무슬림이었다가 이슬람으로 입교를 한 후에 메카로 이제 이주를 하고자 하는 한 무슬림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디나에 있는 무슬림들은 이 조약을 근거로 해서 그 무슬림이 안타깝지만 그 무슬림을 다시 메카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메카로 돌려보냈으면은 비무슬림들이 이 무슬림을 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약이라는 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정함,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고 형제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함을 실현하기 위해서 호데이비아 조약에서 언급된 그 내용을 실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남의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의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데이비아 조약을 잘 실천을 했던 것은 공정함을 실현하기 위한 무슬림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공정함에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은 이제 부당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공정함의 반대 말은 부당함일 것이고 부당함은 아랍어로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디스를 통해서 하디스 꼬드시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함마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하디스 꼬드시라고 하는데요. 이 하디스 꼬드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자신에게 부당함을 금지하였다. 그러니 그대들도 서로 서로를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의 재산을 착취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모든 부당함은 이슬람에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하디스들과 꼬란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슬람은 공정의 종교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이슬람은 공정을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이슬람에서 권장하는 성격은 바로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행위를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무슬림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을 도살할 때조차도 이 예산을 실천하라고 하디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동물 도살 때 예산을 실천하느냐, 최선을 실천하느냐, 동물을 갈기 전에, 그러니까 동물을 도살하기 전에 칼을 잘 갈아서 동물이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칼을 갈 때도 동물과 떨어진 곳에서 칼을 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정함이, 그만큼 그 예산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현대 무슬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이웃으로서 이 예산을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떠한 업무를 떠맡았을 때 예산을 적용을 한다고 해봅시다. 최선을 다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행했을 때 우리는 아주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가 있고 그만큼 야무지게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그 무슬림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인내. 인내는 이제 이슬람에서 또 권장하는 또 다른 훌륭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내는 아랍어로 sab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꾸란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인나 sabirin,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요. 왈라후 유히뿌 sabirin,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인내 sabr 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이 인내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